국방부가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소형 무인기로 생화학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두고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천연두와 탄저균과 같은 북한이 보유한 생화학 무기와 관련해 국방부가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소형 무인기를 이용해 생화학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긴급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 전문가와 주한미군 관계자까지 참석해 북한 생화학 무기 공격에 대응한 백신 수급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북한이 무인기 기술을 발전시킬 경우 소형 무인 정찰기를 자폭하도록 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종을 개조하면 3, 4kg 정도의 폭발물을 실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격 효과가 떨어지는 소형 폭탄보다는 생화학 무기를 무인기에 실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각종 화학 무기와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를 포함한 생물 무기 13종을 2,500톤에서 5,000톤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기로 전염될 수 있는 생화학 무기를 무인기에 실어 떨어뜨릴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가 예상됩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